박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올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올린 머리에 짙은 남색 코트. 박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자신의 의상을 통해서 나름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생각에서 똑같은 옷을 입었는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합니다. 지난 1월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할 때, 9일 전 삼성동 자택으로 퇴거할 때와 같은 남색 코트 차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음이 아팠다. 제대로 된 겨울 코트도 몇 벌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사익 추구라는 검찰의 의심을 덜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마다 즐겨 입던 이른바 전투복 차림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번에도 남색의 전투복 차림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는 굳은 결의와 결백의 메시지를 나타내려 했다는 겁니다. 다만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한 여성적 코트여서 전투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